설마 저거야? 우리끼리다, 우리끼리다. 에이, 저 정도 쯤이야. 저 정도 쯤 하실 것 같은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진짜 큰데요? 어, 좀 크네. 밥 한 공기인데, 이거? 우기 한 공기인데? 아이, 야사지지. 아이, 미안합니다. 그냥 들어보려고 했어요. 들어보려고 했어요. 아유, 나 형 맞지?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충분한데? 야, 이거 먹을 수 있지?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는데 하실 거예요? 세 명이면? 이거 미쳤다, 이거. 맛있어? 약간 이게 그냥 젓가락 하나로는 못 먹어요. 잠깐. 야, 작가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요즘 그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팬들은 아, 저 친구가 되게 인간적이구나, 나랑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낀대. 그러니까 방금 거는 그냥 인간적인 것보다 그냥 옆집 아저씨. 아저씨 맛이 어때요? 아, 그냥 그래. 아, 이게 안에 내용물이 더 많았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약간 유부초밥 안에 밥처럼 살짝 식초로 간이 돼 있어서. 그래? 어, 김밥 너무 내 스타일이야. 와, 대박이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조합을 좀 잘 시킨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아, 아니, 근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먹었잖아, 거의 다. 뭐 가족끼리 오거나 그러면 되게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스시 먹자, 스시. 우리 앞팀에 스시를 먹었다고 하던데? 그럼 딴 거 먹자. 그래? 아, 그래, 나도 먹고 싶다고. 그래도 프로그램이니까 좀 알겠어, 다양한 알겠어. 그림이 좀 나와야 돼. 알겠어. 와, 어?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시킨 거야? 형 괜찮겠어? 주문했잖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이건 찍어야 돼. 왜 찍자, 찍자. 여기가 딱 좋은데. 와, 야, 이 흔들림 봐. 어, 싱싱해. 귀여워. 어, 싱싱해. 슬로우 모션 돼요? 와, 진짜 귀여워. 어? 아, 뭐하는 거야? 승관아. 먹자 먹어. 먹겠습니다. 약간 디저트라는 개념이 밥을 먹고 이제 후식용인데 이거는 이제 또 하나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한 입 먹자마자 알겠어.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엄청 달다 이거. 너무 달고 이거 스태프분들 불러야 될 것 같아. 같이 드실래요? 진짜 너무 달다. 선생님, 스쿠 쿠다사이. 선생님이야? 진짜 단 거 좋아하잖아요, 누나.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맛있다, 근데. 10명은 와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게 20인분이래요. 우리 13명이서 와도 먹을까 말까. 맛은 나쁘지 않아. 탱글탱글탱글탱글. 네, 시작하시나. 네. 와, 난 진심 포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거기서 끝냈어야 됐어. 아, 푸딩 누가 시킨 거야, 이거? 형이 주문했잖아, 형이.